이 영상은 아마 5월 마지막 주? 5월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맞나요?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지입니다. 근데 그냥 바지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름 바지인데,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중교통을 탈 때나 뭐 컴퓨터 앞에 좀 오래도록 앉아있을 때 너무 두터운 바지를 입고 그런 행위를 하면 땀도 굉장히 많이 차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, 진짜 더 더워지면 진짜 여름 바지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도 소개해드리고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던 그 바지들은 2군으로 배치하고 좀 주력으로 착용할 수 있을 그런 여름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, 입을 만한 게 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아이템들은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괜찮더라고요. 또 저만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깝지 않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 비긴 202 나일론 6포켓 팬츠입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딥한 인디 핑크 컬러? 뭔가 얇게 담백하게 만져질 것 같은 이런 원단감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? 그리고 이런 플리츠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. 거기다 이런 포켓까지 바지 실루엣에 개입돼서 핏이 더 입체감 있게 좀 연출되죠. 보면 착용했을 때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 일단 편할 것 같고, 핏을 아주 계산적이게 잘 잡아내서 바지 실루엣과 컬러만으로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그런 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. 노드 아카이브 사이드라인 서비스 팬츠. 제가 이제 사이드라인에 들어간 좀 트랙 팬츠 느낌의 그런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, 딱 노드 아카이브에 비슷한 느낌의 팬츠가 있더라고요. 약간 사이드 트랙 팬츠처럼 힙한 무드를 오리지널 장교용 팬츠에서 영감을 받아 굉장히 뭔가 힙하면서도 드레시한 느낌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뭔가 밀리터리 트라우저의 베이스를 가져와서인지 왠지 드레시한 구두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자, 민더 워드로브 크링클 빅포켓 카고.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. 이 아이템이 좋았던 게 링클감? 구김이 느껴지는 원단이에요. 또 이런 소재에서 오는 편한 착용감? 그리고 이런 빅포켓이 실루엣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 핑크 컬러가 진짜 실물이 많이 이뻤는데, 무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블랙 컬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취향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에러스 익세티드 플리츠 린넨 데님 팬츠. 자, 이 아이템 역시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평소 데님을 좋아하는데 와이드 팬츠를 좋아한다? 근데 또 여름 바지여야 한다? 하시는 분들이 딱 입기 좋은 팬츠가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. 이 브랜드는 올해 처음 소개해드리게 됐었는데, 데님을 굉장히 잘 다루고 특히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소비할 만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애프터 프레이 와이드 데미지 워시드 데님. 저번에 애프터 프레이의 팝업을 갔다가 진짜 딱 이거다 싶었던 데님이 바로 이 아이템이거든요. 이런 디스플레이랑 워시? 특히 여름 사기랑 이렇게 매치했을 때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데님인데,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이게 원단도 꽤나 얇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여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데님입니다. 아마 다수의 유저들이 입어보면 다 만족하실 것 같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, 수아레 린넨 데님 세미 와이드 밴딩 팬츠.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좀 기획 단계에서 포멀 캐주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육각형 팬츠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게 이제 허리가 밴딩 형태라 착용감도 편하고 전반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크게 나지만, 다림질을 한 건지 이렇게 프론트에 주름이 있어서 포멀함이 살짝 묻어나는 느낌이 듭니다. 이성을 만날 때 착용해도 좋을 것 같고, 아무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그런 팬츠가 될 것 같습니다. 유니폼 브릿지 썸머 릴렉스 트레이닝 팬츠. 이게 가볍게 봤을 땐 카고 팬츠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 굉장히 유틸성이 돋보이죠. 거기다 나일론 패브릭 베이스에 이런 좀 허리나 밑단의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어 착용 목적에 따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렇게 무릎 쪽에 절개 디테일이 있어서 볼륨감도 더 생기면서 포인트 플레이도 되는, 이건 진짜 꼭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. 여름에 가성비 카고 팬츠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군 라이프웍스 프런트 포켓 린넨 카고. 이게 린넨의 뭉그람이 살짝 느껴지면서 허리 스트링이 베이스 원단과 이렇게 배색이 됩니다. 또 카고 팬츠라고 해서 막 투박하다기보다는 슬랙스 느낌이 들 만큼 살짝 단정한 느낌이 들죠.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 진짜 가격 대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쿠어 모달 스트랩 셔링 팬츠. 일단 모달이 들어가서 굉장히 핏이 하늘하늘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, 또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실루엣이 뭔가 이렇게 좀 랜덤한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, 그리고 이런 허리와 밑단의 재원단 스트랩을 사용해서 포인트 플레이를 주기도 좋고, 착용했을 때 찰랑찰랑거리는 유려한 맛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 팬츠랑 착장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저도 랜선 쇼핑이기 때문에 진짜로 괜찮은 바지들인지는 좀 입어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콘텐츠도 실물 리뷰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, 항상 그렇지만 좀 이 실물 리뷰를 준비할 때쯤이면 괜찮은 바지들이 이상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. 리뷰가 워낙 좀 거의 좀 노동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, 혹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바지를 알고 계시다면, 혹은 좀 제가 대신 입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제가 다 입어보겠습니다.